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예, 오늘 사건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은 뭐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이 직접 표현해 주듯이 시험하려고 물은 것입니다. 과연 예수는 진짜 선지자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래쪽에서도 나오지만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높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아는 것이 많은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젊은 날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치가 바로 이 영원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살아가다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 나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나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자꾸만 그리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면서도 또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현실이기도 한데 그것은 내 인생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내 삶의 이 현실입니다. 나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내 힘도 한계가 있고 나의 재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알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 현장 앞에서, 죽음의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한자상어처럼 공수래 공수거죠. 여러분, 갈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고 있는 허무함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추구해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한계적인 우리의 인생의 이 한계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의 관점이 열릴 때에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찰나적으로 금방 스쳐 지나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넘어서, 우리의 죽음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인도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인생을 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원의 가치,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율법학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하는 율법학자의 의도는 선하지 않아요. 율법학자는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도리어 되묻는 것이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말해보아라. 그때 율법학자가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학자는 모든 그 율법의 계명 가운데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를 지금 율법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답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성경에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해준 대답이기도 해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아멘. 두 가지는요, 모든 율법의 요약이면서 오늘 영생을 어떻게 얻겠냐고 하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의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까닭은 내가 나의 죽음을 넘어서, 이 생의 삶을 넘어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은 천국에 가져가지 못해요. 명예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이 땅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이 땅에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다 놓고 올 거예요. 천국 가면 학벌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천국까지 뭐 가져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를 여러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 저 천국까지 그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어주는 한 가지의 가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말고 또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전도한 사람이 그곳에 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전도한 사람이 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 내가 양육했던 사람, 눈물로 양육했던 그 영혼이 그 천국에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까지 의미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두 가지예요. 내 생명을 지으시고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살아난 한 영혼이 저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당황할 거예요. 영원히 미워할 순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두 가지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영원까지 있게 해주는 두 가지의 가치.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이고, 그리고 사람 사랑은 십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만약 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것도 너무 힘들 걸, 벌 받을까 봐 오늘 예배 안 오면
내일 왠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내일 나가다가 벼락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예배 오면은 억지로 겨우 지금쯤 들어오고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 오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왔는데 아직 찬양이 끝나지 않았어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아직 안 끝났네.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왔는데 여러분 왔는데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곳에 30분 전에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웃기만 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이곳에 1시간 전에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는 계명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모든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가지의 가치를 들라고 하면 사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면 쉬워지고 사랑하면 예배가 기뻐지고 사랑하면 함께함도 기뻐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질문이죠.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정하면 그럼 막 사랑이 생기시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보면 미움이 속에서 막 솟아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이 생기죠? 성경이 말해주는 사랑이 생기는 원리는 사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사랑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되 언제부터? 언제부터일까요? 내가 착해진 다음부터일까요? 아니라 내가 교회에 다닌 다음부터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죽이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를 보지 마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봐서 사랑한다. 할렐루야. 너 봐서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봐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대답이 옳다. 정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결정적인 약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아멘. 그대로 행하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정도를 알려고 하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성경 전체를 아마 암송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구절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줄도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의 신앙은 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식과 정보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사실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알았다면 이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지식의 내용이 아니고 신앙이란 삶의 변화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바뀌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바뀔 수 있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은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이 명령,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도 이 사람이 진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때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말했어야 할 정답은 이거예요. 예수님,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좋다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율법학자가 해야 하는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율법학자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거 다 안다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 아는 말씀, 내가 전부 다 아는 말씀, 설교 한 100번도 들었는데 나도 설교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알기는 아는데 도무지 내 인생은 이렇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은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말씀 보면서 내 인생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당신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안 돼요. 할렐루야.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앞사람도 안 되고 뒷사람도 안 되고 전부 안 되고 있어요. 되는 척 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요.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것은 주님께 말했던 두 번째 대답에 이어지는 질문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인간과 관련된 모든 계명의 요약.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더니 율법학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즉 내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사랑하죠. 주님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여러분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율법학자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발견합니다. 어떤 관점이죠? 자기중심적 관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사랑했나요? 그들은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세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창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인,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위를 정해주십시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관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이후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주십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것이 율법학자의 중심되는 관심사였는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나중에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느냐? 나는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예. 참고자료를 찾아보면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산악지대로 험악해서 정말로 산적과 정말로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강도들이 정말 나타났고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실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온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쓰러뜨리는 사회, 한계적인 사회, 모두 한계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향해 경쟁하는 사회,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강도를 만나고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함께 첫 번째 사람 보시겠습니다.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와 함께 나눈 대화인데, 이 대화를 듣는 청중들이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서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듣기에 제사장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분명 이 제사장이라면 저 사람을 도와줄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죽게 된 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피해서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반대쪽이란 말은 그가 길 이쪽에 있었다면 그게 그 길의 맞은편 쪽으로 최대한 그로부터 멀리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안 도와줬으면 안 도와줬지 뭐 이렇게 또 멀리 돌아갈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이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추정이 돼요. 레위기 21장 1절을 보시면 제사장을 위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규정은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규정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을 피했던 것으로 생각돼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를 봤더니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걸 그를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다가 그를 만졌다가 혹시 죽어 있으면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한 걸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까닭은 그 사람이 혹시 죽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절대로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걸. 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몰라. 저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건드리면 부정해질 거야. 절대로 도와주지 않죠.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인데 왜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나중에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것을 보시겠지만 사마리아인의 관점은 다른 관점이죠. 정반대의 관점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혹시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살게 되지 않을까? 아멘. 한 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멘. 우리 관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관점, 여러분,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그를 돕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저 사람은 어차피 망할 거야 라는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우면 그가 살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와주면 그는 인생이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언제나 무엇을 보라고요? 가능성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으니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나도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 관점을 품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사람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도 살아날 것입니다. 들으셨나요? 예.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일은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주에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제가 대학교회 담임 목사와 그리고 학교 교목을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학생들이 가끔 오거든요.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왔어요.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26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기만 해도 인생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입학하고 나서부터 계속 준비했었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최소한 5번 이상 시험을 계속 떨어진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험을 보기는 하는데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는 또 한 가지 그 고민이 있었는데 남자가 아니고 형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형제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담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죠. 너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아멘. 여러분, 그 학생이 새벽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오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합격하였습니다. 와우. 네. 근데 합격하는 과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경찰 공무원 시험은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요. 체력장도 합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체력장 내일 보는 날인데 또 밤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윗몸 일으키기 연습을 해봤는데 두 번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아니 두 번을 해서 어떻게 합격을 해요? 배가 너무 아프대요, 배가. 그래서 막 여러분은 지금 웃고 계시지만 그 자매는 그날 울면서 전화했었습니다. 울면서 배가 너무 아프대요. 두 번밖에 못하겠대요. 또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두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말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몇 번 했을까요? 40번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1차, 2차 이런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면접 때도 역시 전공 지식을 묻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면접 보기 그 전날 밤 전화가 또 왔어요. 자기는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같이 시험 보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뭐 문제 몇 개를 말해주면서 이걸 좀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네. 또 그날따라 큐티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아 그래 내 공부 접고 그 친구가 물었던 질문 세 가지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계획대로 하는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요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기도해 주었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세 문제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한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자매에게 전화 왔어요. 이제 결혼한다고. 아, 이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였는데. 네. 저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정말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자신을 보시고 서로를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 같은 관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자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는데 또 지나가버려요. 레위 사람은 실은 이런 그 정결 규정에 걸리지도 않아요. 시체 만지지 말라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은 왜 이러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은 아마도 짐작컨대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뭘 알았을까요? 이 근처에 강도가 있구나. 여기 갈 시간이 없다. 저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더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 도망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를 돕다가 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왜 그랬죠? 만약에 시인했다가 자기까지 고통당할까 봐 그런 거죠.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왕따시켜요. 왜 그렇죠? 진짜 그가 미워서기도 한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나도 왕따 당할까 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를 도우면 나도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이익 볼 수 없어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혜택 볼 수 없고요. 모두 다 자기 생명만 구하려고 들면은 전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러한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모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레위인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다르게 살 수 있겠어요?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뭐냐면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해도 내 인생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죽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 주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 목숨을 붙잡으면 잃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부활의 영광이 올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을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할렐루야. 자,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제일 도와주지 않을 거라 생각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33절에 나오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것이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서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불쌍한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죠? 그것은 상대방 중심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불쌍해요. 항상 내가 불쌍한 거죠.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중심의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 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랐던 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전부 다 삥 돌아갔잖아요. 피해서 최대한 멀리 돌아갔죠.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건드리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건드리면 내가 위험해지니까 삥 돌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그 까닭은 사마리아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해질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 자체를 부정한 인생이라고 취급했어요. 이미 부정해질 대로 너무나 많이 부정해져서, 이미 낮아질 대로 너무 많이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도 없고 부정해질 것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너무 낮은 곳에 있는 그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레위인도 너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낮은 곳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낮은 곳에 있었어요. 너무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 돕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합니다. 낮고 천하다고 여겼던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자기 거잖아요. 그리뿐만 아니에요.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여관을 눕혀놓고 그가 앞으로 있게 될 숙박비와 치료비 이 데나리온을 물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24일 동안 숙박할 수 있었던 액수였다고 해요. 괜찮은 액수죠. 그는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손해를 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왜 사람을 못 살리느냐? 손해를 안 보기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손해 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손해 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손해 보면 사라진다 여기 있는 사람 절대 손해 못 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 보지만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할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고 하나님께 받는 인생, 인생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신 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학자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원래 뭐라고 물었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뒤집어 놓았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이 될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 주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의 관점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려면 그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가 조건을 갖춰야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언제나 관계 속에서 뭐를 봅니까? 상대가 무슨 조건을 가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중심이에요. 상대가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에 따라 나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 바로 이 율법학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상대의 조건이 아니다, 너의 조건이다. 상대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너가 어떠하냐가 바로 너와 그 사람 사이에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다. 너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이 되는 것은 관계죠. 상대를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바뀌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에
나의 이웃이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이웃이 될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관점은 사라질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님 하신 말씀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비유는 전체가 뒤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서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강도 만난 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도와야 할 어떤 이라고 여기면서 이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비유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왜 내가 강도 만난 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강도 만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에서부터 끊어지고 악한 마귀는 내게 다가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강도는 누구인가? 악한 마귀. 악한 마귀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나는 강도 만난 자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인생이었는데 그 영광은 사라지고 나는 벌거벗은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줄까요? 누가 내 인생을 도와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누가 내 인생 도와주겠어요? 나는 제사장을 기대했어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레위인을 기대했어요. 그도 역시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을 볼 때 다른 모든 사람은 나를 볼 때 강도 만난 내 인생을 보면서 나 건드렸다가 피해볼까 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 건드리면 같이 왕따 될까 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단 한 분이 나를 향해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 한 분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도 만난 자. 내 인생은 너무 낮고 천해요. 바닥에 버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있는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 너무 낮고 천한 곳이어서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상해요. 목사들이 왜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지금 산모와 아이가 있는데 거기 왜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죠? 낮고 천한 곳이어서 거긴 마구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장녀들도 세리들도 죄인들도 사마리아인도 누구든지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기름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포도주는 살균제,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제예요.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그 보혈이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가 그 상처에 흘러내릴 때
그 상처의 아픔이 완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올 때 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가기 시작할 때 죽어가던 내 영과 혼과 육에 새 힘이 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는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게 된 이유예요. 그분이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할 수 있어요. 36절 말씀의 질문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나왔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난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 까닭은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나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인생은 구원이 필요해요. 이 율법학자가 물었던 그 질문, 주님 내게는 영생이 필요해요. 영생.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질문. 내겐 영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달라지기를 원해요. 주님 내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게는 많은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게는 많은 것이 갖춰졌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실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죽어갑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오늘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사람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간절히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저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나의 삶은 변화됩니다. 아버지
있었사나니 성령의 길을 그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여 먹이만 주셨사나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진거 먹이만이니 내 잔을 채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있는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을 위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악한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듯 영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씻으소서, 내 죽어가는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단 한 분의 이웃,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이런 사람이 되어 주어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려서 변함을 아버지여 나를 세우소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나를 세우소서. 사람들의 아픔을 볼 때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나만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이들 이 시대와 열방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갔듯이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쓰러진 자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보내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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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하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리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 도 아낌없이 예 주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예 주님 부소서 행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이 사랑하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영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나누게 하소서. 나를 통해 영원히 살게 되고 이 시대가 살게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린 작은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여호사 공동체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불을 들어 주님께 하게 하시네.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를 주라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찬양합니다.